신작 빨강머리 N의 주인공 N은 철벽녀의 원조라고 하는데요. 모두에게 다정했던 그녀가 단 한 사람 길버트에게만은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N을 사랑했고 오랜 구애 끝에 결국 N과 결혼하게 됐는데요. 세계의 순정남 길버트가 처음 N에게 사랑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오, 야, 되게 진짜 문학 문제네. 근데 빨강 머리 애는 무슨 내용이에요? 오나 만한 줄 알았어. 빨강 머리 앤 귀여운 친구. 빨강 머리 앤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 앤 봤어요? 만화? 어, 예전에 책 읽었는데 내용이 막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앤이라는 고아가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우연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근데 그 아저씨 아주머니는 부부가 아니라 남매예요. 그 남매한테 입양이 돼서 그 새로운 집에서 좌충우돌을 겪는 그런 성장기. 그게 빨간 브레인이구나. 내용을 어떻게 아냐? 저 맞아? 맞아? 이야. 그렇게 입양돼서 잘 지내다가 길버트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길버트는 누구야? 길버트가 무슨 행동을 해서 애니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길버트를 막 증오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둘이 막 엄청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와. 친구예요. 싸우. 와, 정확하게 알아. 근데 이 애니. 저희 이혜성 아나운서가 거의 다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답이 나왔나요? 답은 안 나왔지. 답은 안 나왔지.